오늘 4일차인데 여기 저번에 예전에 이게 여기 비 맞아가지고 고장 나갔고 아쉽다 안 열리네 비가 비 맞아가지고 이제 레인커버를 달았었어요 여기다 여기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위쪽에 이 정도 하는 걸로 뒤쪽은 뒤쪽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가 애매해서 아씨 또 걸리나 본데 이렇게 해서 또 할 일 하나 끝내고 보일러도 고쳤는데 지금 비싸게 나왔다고 약간 내 집 되는 게 중요한 거라서 보일러 고치고 이제 슬슬 갈 준비 해야겠죠 자 이제 오늘 떠날 준비를 할 시간 그래서 이것저것 CCTV 잘 나오고 인터넷 잘 되는 거 같고 침대 정리 다 했고 화장실은 내가 놓고 내가 카메라를 못 보니까 그다음 아 이거 잘 챙겼네 물 안 나온 거 확인했고 이렇게 해서 보일러가 다 껐고 저기 충전기 끊었고 3박 4일 동안에 이제 여기 미량 무한 생활 잠깐 하다가 갑니다 또 곧 또 올 것 같긴 하지만 여기까지 아 그리고 여기 문짝 다 고쳤어요 옆에 문짝 다 고쳐가지고 그다음에 공구들 쭉쭉 하고 차단기 저도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고 물 잡고 체크 할 건 다 할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제 미량 생활 바꿔야 해. 아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있는 것 같고.
예, 진짜 빠빠이. 이제. 아, 이거 또 정리해야 되는데? 나중에 정리해야죠. 아, 미랑에서 화성까지 왔는데, 오, 73km. 거의 다. 아슬아슬하게 왔네요. 겨울 땐 못 갔겠다.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.